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제작하겠습니다. 우선 탈의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엘리프스를 사용해서 38에 53mm를 입력해서 화면과 같은 타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요. 라인 패스를 펜슬로 그리겠습니다. 색상은 없음 하시고요. 선의 색상만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쉬운 컬러를 주장해 줍니다. 좀처럼 말린 패스를 그려주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두께는 12pt를 지정해 줍니다. 끝 모양은 라운드로, 라운드 캡을 지정해 주면 동그랗게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선을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을 확장해 줍니다. 상단에 원의 형태로 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 정원을 그려넣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중앙에서 정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뚫어줍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형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하여 뒤집어서 복사해 줍니다. Alt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듯하게 놓이게 하시려면 중간에 Shift도 같이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를 선택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게 됐고요. 면 컬러에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90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의 위치 참조하셔서 K100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굴 안쪽에 오브젝트를 타원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스를 사용하겠습니다. 35에 49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즈가 다른 타원을 또 한번 그리겠습니다. 30에 42를 입력해서 이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여기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작은 사이즈 정원 상단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20%를 입력하고 상단 패스를 확장해줍니다. 엘립스 툴로 다시 한번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자, 바로 전에 입력된 수치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면 컬러 투명하게 배치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음영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조명에 해당되는 색상을 명칼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제 눈의 음영 부분하고 음영 부분과 눈썹, 코의 형태를 그려볼 텐데요. 반상 형태 참조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하셔서요. 음영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이와 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오브젝트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계사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의 음영 부분, 그 다음에 코의 반쪽 형태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엘립스트를 사용해서 4.5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맞게 화면에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볼 부분에도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는 다 그려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이때 드래그에서 선택되지 말아야 될 오브젝트는 선택한 후에 컨트롤 E를 눌러서 락을 걸어주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Y를 누르시고 겹쳐진 오브젝트와 상관없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Reflect Tool을 선택하고 세로 중앙에 Alt 클릭해서 버티칼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어떤 후에 코에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색상을 제시된 컬러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모양과 그 아래 음영을 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판을 그려줍니다. 13에 7mm를 입력해서 판을 그리고요. 지금 컬러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겹쳐서 빼주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완성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입 모양을 완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가로와 세로를 각각 달리해서 스케일을 조정하기 위해서 넌 유니폼을 지정해 줍니다. 호리젠탈은 60, 버티칼은 35를 입력해서 축소된 오브젝트를 하나 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명칼라를 K100으로 지정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술알의 음영을 만들기 위해서 크기가 다른 타원을 그립니다.
1.5에 5ml 입력해서 타운 형태를 그리시고요. 다시 한번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10에 7mm를 입력해서 타운 형태를 그려서 하단에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타운을 선택한 후에 라인을 활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테스트파인더 패널에서 오브젝트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 모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츠 모양을 만들 텐데요. 완성형 디자인 보시면은요, 이렇게 왜곡된 형태의 오브젝트는요, 우선 어떤 이펙트와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면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츠 형태는 아크의 형태로 변형을 해서 만든 건데요.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채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제시된 색, 크기대로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입력하여 그린 오브젝트 가로의 너비만큼 이동해서 복사하기 위해 무브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무브를 지정해도 되고요. 선택 도구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도구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무브를 띄워줍니다. H는 사각형의 가로 너비만큼 입력하시고요. 자, 버티컬은 0을 지정해서 수평으로 이동해서 복사하겠습니다. 프리뷰를 지정해 보시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시겠죠? 커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D를 4번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채 형태가 되게 왜곡을 해볼 텐데요. 6개의 사각형을 함께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인벨롭 디스토트를 클릭합니다.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해서 미리 보기 프리뷰 체크하겠습니다. 아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텐데요. 이때 밴드의 수치, 그 다음에 아래쪽에 디스토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순서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8, 마이너스, 50. 확인해 보시면 제시된 부처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OK를 해주시고요. 회전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5도로 회전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envelope distort에 expand로 확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변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73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관람은 없음 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에 불필요한 선분을 없애기 위해서 시저스 툴을 사용해서 패스를 잘라줍니다. 단단에 클릭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패스를 잘라주고요. 딜리트를 2번 눌러서 불필요한 패스는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스크롤 패널에서 제시된 굵기 이 포인트를 수정하고요. 라운드 캡. 대시 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는 4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선택한 후에 하셔죠. 그리고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립스트를 사용해서 다음에는 75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레드 컬러로 색상을 수정해 주시고요.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리엔탈은 0.7을 지정하시고요. 버티컬은 1.4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프리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데요. 버전에 따라서 버티칼의 음수와 양수가 다르게 입력될 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줍니다. 네. 두 개의 정원을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정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만큼 가려지도록 겹쳐 그립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정렬을 해주십시오. 상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사용해서 제시된 속성 에이리얼 볼드 16포인트 검정색으로 코리안 마스크 댄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사용해서 하단의 글자 마스크 댄스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세 번 클릭하면 떨어져 있는 단어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0칼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안내점을 가리고 다시 한번 저장 경로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인지 사용해서 엔드로 보내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